자, 안녕하세요. 오늘 첫인문 일단 연습 문제 집입니다. 챕터 2 주어에 관한 연습 문제 해봤는데요. 구조 끊는 거를 선생님이랑 보도록 하죠. 답은 체킹돼 있죠. How the universe began cannot be explained clearly. 까지. 그러면 이렇게 보면 주어라는 거잖아. 그치? 이만큼이 동사고 오늘 우리가 했던 조비 PP. 그럼 얘는 조동사의 수동태 공식. 공식을 먼저 외웠어야 돼. 조비 PP 이렇게. 아, 이게 조동사의 수동태래. 그러면 clearly는 명백히 이거죠. 그러면 앞에서부터 시작해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문사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고 그거에 대한 연습 문제가 들어온 거잖아요. 얘는 얘들아 의문 부사였죠. 의문사 중에서도 의문 부사야. 어떻게 하면 알수 있다고? 요 뒤에 써 있는 게 완벽하면 되죠. 우주가 일형식 시작했다. 다 들어왔죠. 완벽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부사 자리야. 뭐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래서 what이 아닌 거야. 얘는 의문 대명사니까. 의대야, 의대. 그다음 2번. 잡고 what ultimately killed King Tut. 투탕카멘. 투탕카멘은 is still a source of debate. 이렇게 잡아보시면. 다시, 어떻게 생겼어요? 동사인데 누가 없어요? 주어가 없죠. 얘는 의문 대명사가 무슨 역할을 한 거다? 주어 역할을 한 거지. 해석할 때 누가 이렇게 해석이 되죠. 미쳤어요? 무엇이? 무엇이? 누가라니? 무엇이? Ultimately 뜻은 궁극적으로. 무엇이 궁극적으로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이집트 왕을 죽였었는지는 이제 주어가 끝난 거지. 뭐뭐입니다. 주격 부활해. 여전히 논쟁의 토론 주제거리, 소재거리입니다. 논쟁거리입니다. 논쟁거리입니다. 그다음, whose business was most affected by the new policy? 동사를 찾아봐라 하면 이렇게 해서 1. 그다음에 is 잡아서 2. 이렇게. 그럼 어디서부터요? 항상 의문사나 대명사 기타 등등에서 여는 거죠? 다음 동사 나오기 전까지 됐어요. 그러면 후즈가 무슨 격이었더라? 소유격. 의문사 중에서도 우리의 종류로는 의문 형용사죠. 의문 형용사. 형용사는 뒤에 누가 온다? 명사가 온다였죠. 이렇게. 그러면 누구의 사업이 가장 영향받았는지 뭐에 의해서? 새로운 정책에 의해서. 됐죠? 영향받았는지니까 수동태인 거죠? 그것은 여전히 알려져 있지 않다. 이게 알려지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자, 4번 해보도록 할게요. is 찾았고, 또 동사 어딨나 이렇게 쭉 봤더니만, 여기 있다. 그치?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동사 잡았죠? 그럼 어디부터? 접속사나 의문사 기타 등등이 이번엔 대신해요. that부터? 어디까지? 다음 동사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만큼이 주어인 거죠. 얘가 동사니까. 그러면 다시 주어 존재. 이거 전구죠. 전구가 뭐뭐이다? 주격 보어다. 그러면 가장 위대한 미국의 발명품 들 중에 하나. 문법 보였어요, 이거는? One of the 형하고 복수명사. 다시. One of the 형하고 나서 복수명사. S가 포인트. 뜻은 뭐뭐 들 중에 하나. 그지? 그럼 단수인 거죠? 전구가 그런 물건이래요. 문장이 어땠어요, 얘들아? 이 속을 보시면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주격 보어도 있죠? 다 들어왔죠?
완벽. 그럼 얘는 이름이 뭐다? 명접이다. 다 들어오면 명접. 됐어요. 그러면 undeniable. 얘도 주격 보호죠. 뜻은 부인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됐죠? 자, number five. sent, 보냈다. 그냥 하죠, 그냥. 그에게 메시지를. 사용시. that night was a considerable concern to him. 이렇게. 동사 몇 개? 하나, 둘. 그럼 열고 닫아보자고요. 연결하는 무언가에서부터 다음 동사 나오기 전까지. 그렇게 해야지 이 속에 동사 하나 들어가죠. 됐어? 자, 훈이와 왓이냐 이러는데 그에게 그날 밤에 메시지를 보냈었대. 누가? 이렇게 해석할 거지. 누가? 주어가 없었죠? 그러니까 얘 의문 대명사인 거지, 얘들아. 의문 대명사. 누가 보냈는지. 그게 considerable, 상당한 concern, 걱정 또는 이제 우려였다. 그에게는, 그한테는 그게 엄청난 걱정거리였어요. 상당한 걱정이나 우려. 그렇죠? 그다음 동사 is. 그리고 둘 중에 하나지만 여기가 정답이라고 하니 잡아놓고 동사 두개 열고 닫아보려고 봤더니 요게 접속사. 접속사에서부터 어디까지? 다음 동사 나오기 전까지. 털어버리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이만큼이 주어 표시한 거고 동사 하나 들어갔고 주어 있고 half empty or half full 보호자이죠. 자, 그 컵이 절반이 비어있던지 또는 절반이 가득 차있던지 맞죠? whether 뭐뭐든지 아니든지 whether는 명접이죠, 얘들아. 완벽했죠? 이형식 완벽. 그것은 depends on 뭐에 달려있다? 당신의 관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컵에 있는 물 잘 그렸다. 자, 컵에 있는 물을 보고 어떻게 표현하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때요? 비어있어요? 꽉 차있어요? 절반 차있어요? 절반 차있는 것 같아요? 난 아니야. 모자라네. ENTJ. 어디 갔어, 이거? 너가 먹었어? 뭐 이런 거죠. 아무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것은 당신의 관점에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거지? 그다음, which team 해보죠. will advance. 그다음에 will be determined. 이렇게. 자, advance는 써보자. 진출하다. 원래 진보하다, 발달되다란 뜻도 있어요. 진보하다, 진출하다. 됐죠? 다시 닫아버리고. 시작하는 것부터 잡아주시고. 자, which의 가능한 성체는 의문? 형용사. how는 부사니까 안 되는 거지. 의문 형용사 뒤에 누가 온다? 명사가 온다. 됐어요. 해석하면 어느 팀? 어느 팀이 진출할지, 요게 결승전이죠. 결승전에 진출할지는 will be determined. 뭐냐, 결정되어질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by the match tonight. 오늘 밤에 있는 시합에 의해서요. 됐어요? 결정 될 것이다. 미래죠. 수동태고요. 그다음, 동사 봤더니만 are not working. 동사 1. 그다음에 should be made. 동사 2. 했죠? 그러면 어디까지? why부터 working까지. 동사 1이 잡았으니까. 그러면 주어가 누구? the laws. 주어죠. 여기 걸린 to구는 누구요? 물결. 해석 뿅.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 됐어요?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률들은, are not working? 뭐 하지 않아요? 작동하지 않아요. 또는 효과가 있지 않아요. Should be made clear. 요건 적용되다라는 뜻이었겠네요. 적용되는 중. 그러면 why를 잡았죠, 지금. work가 얘들아, 무조건 일하다, 작용하다, 적용하다, 효과있다. 몇 형식? 무조건 일형식이야. work는 일형식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주어 동사 했으면 완벽한 거죠, 지금. 그럼 누구 자리다? 의문? 부사 자리다, 이거야. 그래야지 뽑히니까. what은 의문, 대명사고, 또는 의문, 형용사였던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부사처럼 뽑힐 아이가 필요해서. 왜 아이를 보호하는 법이 적용되는 중이 아닌지가 should be made 만들어져야만 해요. 명확하게. 명백하게. 명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이 얘기겠죠. 까지 일단 풀어주신 거고. 연습서 풀어주신 거를 살짝쿵 채점을 해볼까나? 26, 27쪽 볼까? 자, 주어 부분에 밑줄 긋고 해석해요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워크시트에 이미 잡혀 있거든요. To swim in the sea 밑줄이죠? 바다에서 수영하기가 위험할지도 몰라. 누구한텐? 초보 수영자들에게는요. 이게 1번이었지? 됐어? 그다음에 2번. Sharing with부터 어디까지? 동사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잡는 게 주어야. 이 부분들. 그러면 너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 시. 그들을 도와줘요. 너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됐어요. 그다음 해석서 났죠? 채점 들으시고 3번. Not to use. 어디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게 다 주어야. 그러면 해석하면 쓰지 않는 것. 이거지. 사용하지 않기. 뭐를 적절한 문법과 적절한 구두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줍니다. 사람들한테 나쁜 인상을요. 너에 대한. 됐어요. 4번. Never changing. 당신의 비번을 안 바꾸는 것이 당신의 컴퓨터를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어떤 위험? Being infected. 감염받는 위험. 감염받는 것의 위험. 잡아놓으면 되겠죠. 애들, 이거 빨간색 잡힌 거 put. A at risk. A를 위험에 빠뜨리다. 됐어? Put A at risk. 26쪽. 됐죠? 자, 5번. 5번. 똑같아요. 잘했어요. 자, 내 발표에 올바른 단어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았었다. 주어 자리 초보 정사니까 단수 취급, wasn't. 깔끔하죠? Taking care of animals' health. 단수 취급, 맞죠? Help은 얘들아 준사역이지. 요거 잡아놨어야지. 여기에다가 있네, 여기에다가 책임감. 됐어요. 다시 사람들이 인내심이랑 책임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요. 뭐 하면? 동물을 돌보면요. 됐죠? 그냥 아래 어떻게 잘했나 보자.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 너무 좋지? 빨리 하자. Climbing steep hills requires a slow pace. 그다음에 not taking enough vitamin D may cause diseases. 했어요. Not taking, not to take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섭취하는 건 take. 뭔지 알겠죠? 까지 하시고, 뒷부분은
내고 갈 수가 없는 게, 내 생각에 오늘 29 쪽에 빨간 부분 한거 있죠? 그 8 문장밖에 안 되니까 그것 좀 공부를 해 오셔야 될것 같아. 그지? 그거를 흰색 공책에 쓰는 과제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 정도 할수 있죠? 그거랑 3800제요.